벌써요? 이거 여기 느낌이랑 저 무릎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십자인대 형태에 보면 좀 변화가 있긴 있으세요. 근데 이걸 파열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거 파열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 타는 여자 미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산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병원입니다. 제 무릎 상태를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병원에 왔고 사전에 동의를 좀 받았습니다. 병원에 동의를 받아서 촬영과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서 지금 병원에 와 있어요. 이게 제가 막 아프거나 걷지 못하고 산을 오를 때 막 힘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다 돼가거든요. 매주. 그 전에는 좀 간헐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매주 갔었기 때문에 조금 무릎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욱신거리는 거, 그 다음에 산을 타지 않을 때도 약간씩 불편함이 느껴져서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매주 이렇게 등산을 해도 될지 한번 알아보시죠. 양쪽 무릎 보실 거고요. 네네. 성함 사인만 해주세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병원에 이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거의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와. 여기? 약간 느낌이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못 걷는 정도는 아닌데 약간 욱신거린다 그럴까? 그리고 이제 그냥 운동 안 할 때도 그냥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서서 갈 때도 약간씩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갖고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등산이 이제 못하는 건가? 이걸 빨리 좀 확인을 해봐야 좀 정도도 조절할 것 같고 스케줄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여유 있게 잡던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무섭네요. 좋기를 바라며. 그럼요. 난 산 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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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가방을 들고 오셨네요. 이쁜 제 노트북 가방. 요새 그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서정님이 이름 막 이게 되나? 네, 이름. 네, 서정님이 그 산 타는 여자로 변신하셨고. 이게 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진료받으러 와야 되니까 숨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전국 명산을 다 돌아다니시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으셨어요? 네, 그래서 왔어요.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하신지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네, 그냥 보통 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했으니까 뭐 헬스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욱신거린다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거리는 거예요.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살짝 욱신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산을 탈 때도 당연히 조금 그런 게 있고.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불편함은 아닌데 욱신거리고 그다음에 갔다 오면 정말 좀 많이 뻐근하고 그런 정도? 무릎 그리고 휴식시에도 통증이 있단 말인 거죠? 네, 가만히 있어요. 평소에 휴식시에도 통증 생긴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가 한 3개월? 한 3-4개월 된 것 같아요. 산을 탈 때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산을 탈 때 그런 약간 느낌 나신 지 느낌은 그거는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크게 생각 안 했죠. 막 통증이 심해서 못 걸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쉬면 회복이 됐는데 지금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그쵸. 주말에 산행을 하시면은 그 느낌이 주초랑 주 중반이랑 주 후반에 계속 똑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3일? 예. 이틀 정도는 계속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가끔 나올 때도 있고. 합리적인 걱정을 하고 계신 게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외력이 가해지면서, 무릎의 연골에 외력이 가해지면서 초기에는 실질적인 체중이 심하게 떨어지는 순간에만 통증이 있다가, 그거를 체중을 가하지 않으면은 바로 리커버리가 됐는데 바로 회복이 됐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회복되는데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양상이니까 연골에 어떤 손상이 좀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보통은 통증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란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릎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가락 하나로 가르쳐 보실게요. 하나로요? 예. 나 어디가 불편하다? 여기. 하나. 아, 근데 진짜 하나,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요렇게 아프면 돼요. 그러면, 요런 데도 아프고, 하나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원장님. 잠깐 볼게요, 한 데가 아닌데. 뭐 좀 뻗네. 뻗어요? 이거 여기 느낌이랑, 아니, 맞아보면 알잖아. 이거 왜 몰라? 아, 부은 거. 여기 보면 뼈랑, 그러니까 슬개골, 대퇴골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가잖아. 부은 거예요? 만져봐봐. 만져봐. 이게 MRI상 물이 보일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큰데 이거 약간 부은 거예요, 약간. 오, 소리 나는 거 맞지? 무섭다. 겁난다, 이거. 힘내 보세요. 왼쪽 무릎이, 그러니까 괜찮은 정도 범위 내에서 약간 미세하게 조금 흔들려서 왼쪽 무릎이 좀 과신전되는 느낌이 있을까? 진단은 거의 80% 정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 MRI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 연골이 어느 정도 좀 스크래치가 좀 생채기가 나서 불편한 걸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대퇴슬개 관절염은 그거 자체로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검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퇴슬개 관절염은요, 그 관절염이라고 부르기 좀 관절의 통증은요,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칭이나 몸을 잘 안 풀고 운동하면 잘 생겨요. 저 스트레칭 안 하고 딱 걸렸네. 그거 안 하고 하면 잘 생겨.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힘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게 힘을 나눠 갖지 못하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으잉 눌러가지고 이게 비벼가지고 상처 나는 거거든요. 스트레칭을 잘 안 하고 몸을 적당히 데피지 않고 운동해서 생길 가능성이 제일 커요. 딱 걸렸네요. 저 맨날 운동하고 하세요 하긴 하는데 제가 잘 안 해요. 네, 엑스레이 찍고 MRI까지 같이 찍어봤으면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이따 찍어 보고. 아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네. 정신이 원래 이렇게 겁나는 표정을 저는 처음 봤어요, 선준이 씨가.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하는데 그 통증이 딱 느껴지니까, 약간 또 부었다고 하시니까. 지금 앉아있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누웠을 때는, 아니, 괜찮을 거예요. MRI 잘 찍고 오세요, 선생님. 나야? 네, 그러지 않을까요? 화이팅! 다녀오세요! 잘 주무셨나요? 나 잤어? 잤어? 안에서 무서우게 주무신 것 같은데? 숙면을 취해. 다행히 소리가 커서 코골아도 안 들린다. 뭔가 휜 것 같은 느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미인형 다리는 아니세요. 아주 미인형 다리는 뭐냐면은 여기가 붙으면 여기가 착 붙는 거예요. 네, 완전히 붙지는 않으실 거예요. 완전히 그게 여기서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왼쪽도 이게 왼쪽이고 저게 오른쪽이에요. 벽에 가서 서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른쪽. 저것도 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양쪽 다 약간 오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다리 자체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오다리 있는 사람이 퇴행성 변화가 오면 더 빨리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리 이건 단순한 그 중학생 수준의 과학이에요. 이게 똑바로 펴서 이걸 누르는 거랑 버티는 거랑 휘어서 누르는 거 버티는 거랑은 내측에 떨어지는 압력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어있는 무릎에 관절염이 오게 되면 무릎이 더 빨리 망가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양인이 뭐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그 내반슬이 좀 많기 때문에 아니 오다리가 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에이. 근데 그거는 슬개골 위치는 정상에서 한정한테 눌렀던 데가 이거 이 뼈를 동그란 뼈 이걸 눌렀던 거잖아요. 이걸로 제가 비벼본 거예요. 근데 이게 슬개골 위치가 좀 안 좋으면은 슬개골 바깥쪽으로 뭐 관절염이 좀 올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한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요. 근데 위치는 아주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위치는 아주 좋으시고 이제 이거 자체가 서서 약간 굽혀서 관절 간격으로 보는 건데요. 네. 관절 경관 간격은 양쪽이 거의 대칭이긴 하고 무릎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주 무릎을 아주 깨끗한 무릎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를 몇 년 간격으로 찍어 보게 되면은 이게 핑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뼈가 약간 돌출된 모양에서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6개월에 한 번 필요 없지만, 약간 뭐, 무릎이 불편하면 그때그때 가끔씩은 몇 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아, 내가 전체적인 퇴행성 경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는 건 좋다고 현명하신, 네. 관절 무릎이 여기 약간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네. 이거를 이게 아주 커지면 이제 골극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아주 약간 자극받은 흔적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공주님 무릎은 아닌 것 같다. 공주님 공주가 선을 어떻게 10kg 씌우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공주님 무릎은 아닌 것 같다. 공주님은 아닌 걸로. 여기다 보시면은 십자인대 형태에 보면 좀 변화가 있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파열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파열이요? 왼쪽 무릎을 흔들었을 때 오른쪽 무릎보다 오른쪽 무릎은 좀 뻑뻑하게 움직이는데 왼쪽 무릎은 좀 가볍게 틱틱틱 했었죠. 결국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십자인대가 좀 늘어났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전체적인 십자인대 자체 영상을 봤을 때 코스가 나쁘지는 않으세요. 뭐 파열은 전혀 아닌데 십자인대 내부의 질이 좀 떨어진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왼쪽 십자인대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뭐 많이 망가졌는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잘 내려와야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래주머니처럼 싹 올라가야 되는데 저게 오른쪽인 거죠? 이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보면 여기가 약간 비어있죠? 비고 막 뭐가 망가져 보이는데 막 이게 무너져 보이는데 여기 안쪽도 뭐가 약간 빈 것처럼 시끄러지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경우는 십자인대를 내시경 같은 거 들어보면 파이버가 조금 늘어나 있고 좀 터실터실하고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게 조금 있을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네, 차이가 나죠. 나죠. 십자인대에 약간의 손상이 있는 거고 무릎 자체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십자인대가 압력 센서 역할을 해요. 길이를, 그러니까 압력 프레셔 센서, 고유감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쉬운 말로 압력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압력 센서가 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릎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이나 뭔가를 할 때 주로 쓰는 발이 이것 때문에 막 결정이 되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 이 발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프다가 아니라 흔들리다가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힘이 좀 덜 들어가는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무릎도 쉬 피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십자인대 약간 느슨한 쪽이.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은 약간 무릎이 약간 덜 펴지는 느낌이지만 좀 신뢰성, 믿을만하다는 표현으로 보통. 근데 희한하게 오른쪽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항상 계단 짓고 이럴 때 보면 오른쪽을 되게 많이 써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왼쪽 무릎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를 그냥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연골 내에 보면 이 거뭇한 점들처럼 약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시경 같은 거 들어보다 보면 연골 자체 약간 좀 터실터실한 변화 정도는 나 있는 거예요. 그 연골 자체 생체기는 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왼쪽 같은 경우에도 껍데기가 날라간 건 아닌데 껍데기가 내시경 보면 있는데 뭔가 좀 개맛살처럼 올라가. 완전 개맛살은 아니고 약간 뭐 터실터실해진 게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 상태를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슬개골 연골에 상처가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당분간 적게 비벼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제가 뭐 최근에 한 말이긴 하지만 1,000만 원짜리 연골을 받는 것보다 일단 안 비벼야 돼요. 상처가 나면 들써야죠. 들써요. 아프지 않게 하면 돼요. 그걸 일정 기간 아프지 않게 하면은 이 정도 연골 상태 변화는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약한,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는데 여기를 계속 뭘 때려가지고 뚝 떨어져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가 조금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때부터는 이제 상시적으로 통증을 달고 사는 형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잘 안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뭔가를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는 건 아닌데
원래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는 가장 그 적은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게 어떨 때 힘이 가느냐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해야지 제가 금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자분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몇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환자분들 실제로 그걸 실천 안 해요. 말을 안 듣는다고요. 여기 진료실에서 네네 하고 집에 가서 다 한다고 나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보호가 가능한지, 압력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많이 굽히고 하는 동작은 한동안 조금, 그러니까 산행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높은 산행이나 무릎을 많이 굽혀야 하는 거는 좀 당분간 좀 줄이면서, 바로 운동을 끊을 정도는 아니시고요. 이 정도면은 산행량을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둘레길 같은 것도 걸으시라고요. 뭐 그런 쪽으로 좀 강도를 낮춰서 해보시고, 그렇게 강도를 낮춰서 일정 기간 했을 때, 환자분이 지금 휴식실에 통증이 생기는 게 2, 3개월 정도, 2, 3일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줄이고 나서 한 2, 3주, 한 달 정도 지내보셨을 때,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게 충분히 더 줄어들 때까지 그 상태 유지하시면 돼요. 그냥 당분간 안 하시면은 이건 안 울어요. 가역적인 손상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당분간 좀 안 하고 좀 휴식을 줘야 돼요. 휴식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그 사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천천히 그 둘레길 같은데 걸으면은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랑 무릎에 떨어지는 압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걷기 정도만. 네, 그러니까. 운동 정도 정도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네, 그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거가 불편한 거는, 아, 이게 아무리 안 좋더라도 환자분이 등산을 결정적으로 중단해야 될 정도가 이거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근데 이게 좀 불편하면은, 환자분이 얘기하잖아요. 허벅다리까지 같이 아프다. 네. 그럼 대퇴사두부 근력이 빠져요. 아프면 근력이 빠진다고요.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근력이 빠지면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부상 위험이 커져요. 아하.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네. 간접적으로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건강하고 산행 잘하고 싶으시면은 당분간 산행 강도를 좀 낮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통증이 크지 않으시면 약 먹는 건 별로 추천 안 해요. 네.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게 너무 염증이 심하고 그럼 일정적으로 뭐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써가지고 염증 때문에, 활발한 염증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요소의 파괴를 차단하기 위해서 약을 써야 하는 거다, 주사제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극소수고, 환자분한테는 그 정도는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재활을 잘할지, 자기 관리가 잘 될지 얘기하면 바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뭘 할 때 얼만큼 어디가 아픈지 잘 설명하는 사람은 관리가 돼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이거를 본인 상태를. 그게 되는 사람 관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아픈 걸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아픈 걸 안 할 수가 있다고요. 통증의 질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 다른 통증의 질을 자기 나름의 척도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슷한 동작을 하더라도 조금 덜 아픈 동작, 덜 아픈 형태로 자기 자신을 조절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자기 몸에 맞는 최적화된 재활을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스스로 획득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제일 감동한 거는 휴식시에도 통증이 생긴 지 3개월이고, 산을 탈 때 느낌이 난 지가 한 6개월 됐고, 2, 3일 정도 지나면 리커버리가 된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보통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거 잘 정리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정리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관리가 돼요. 자기 관리가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걸 느껴서 그 상태에서 자기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안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통증으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도 나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망가지겠죠.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운동은 이제 몸 아프고 운동해서 그래. 몸 아프고 등산을 해서 그래. 그냥.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충분히 몸을 풀고 하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충분히 풀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육이, 이 근육이 다 같이 파이어링 해서 이 힘을 나눠가져야 되는데, 힘을 안 풀고 하면 얘만 힘을 쫙 써. 진짜 준비운동 진짜 스트레칭 정말. 그러니까 힘을 나눠받지 못하는 거, 얘만 힘을 쫙 쓰니까 그게 막 비교적으로 좀 아픈 거라고요.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약간,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기 전 내가 근육의 힘이나 숨 차는 걸로는 할 수 있지만 내 몸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적당히 근육들이 좀 풀린 것 같고 약간 따뜻한 느낌, 웜한 느낌이 좀 나는지를 확인하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겨울에 아마 좀 더 많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저 겨울 생긴 걸 좋아해서 완전 영하 10도, 20도 막 산을 타는데 준비해도 없이 그냥 올라가거든요. 괜찮아요, 친구. 아니, 네. 이유를 정확히 아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겨울삭 때문에 그렇게 동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게, 그러니까 정현 씨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운동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아픈 게 어떻고 어떻게 더 아픈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되게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관리의 기본이에요. 네. 그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리가 괜찮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스트레칭하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것 좀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찜질 원장님. 찜질? 그 제일 궁금했어요. 지금 갔다 오면 얼음 찜질, 가기 전에 뜨뜻하게 풀어줘라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진짜 많아서 갔다 오면 저도 요즘에 이게 통증 좀 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얼음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냉찜질은 부기를 빼준다. 통증 완화라는 의미보다는 부기를 빼준다는 의미가 좀 더 커요. 그럼 저는 통증이잖아요. 그리고 부기를 그래서 몸찜질해도 괜찮으면 몸찜질 해도 돼요. 그래요? 응.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릎에 부을 만큼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축구 선수들은 끝나면 아이싱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아이싱 하면. 네, 야구 선수들도 끝나면 바로 아이싱 해야 되는데, 야? 전 뜨거운 걸 사실 좋아하거든요. 따끈따끈하게. 근데 그걸 못 하는 거, 이게 얼음 찜질 해야 되니까. 야, 뜨거운 거 찜질해서 괜찮으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강도의 문제인데, 실제로 지리산 갔다 와서 무릎이 진짜 미친 듯이 힘들다. 그런 냉찜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건 냉찜질 하셔야 되고, 자기가 알아야 돼. 이건 뜨거운 거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상황인 걸 알아요. 보통 해봐야겠다. 무릎에 고는 느낌이 들고 무릎에 미친 듯이 힘든데 거기다가 뜨거운 찜질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별로 붓지 않고 정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무릎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굳이 냉찜질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부었을 땐 냉찜질이고요. 만성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온찜질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사이에 그레이존이 그 애매한 존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편할 거 해보셔도 돼요. 그냥 해보고 더 편하고 내 다리가 더 괜찮은 거예요. 물로 칼로 몰려서 가르라 그러면 냉찜질이에요. 갔다 오면 냉찜질 하라 그러죠. 근데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이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로 붓지가 않고 뭐 시큰한 거 같은데 냉찜질하면 더 시릴걸요? 거기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 너무 차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냉찜질하면 더 아플 거니까 냉찜질은 그래도 찜질해요. 그러니까 부기를 빼주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효과는 적어요. 이해했습니다. 냉찜질은 부기를 빼주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효과는 적어요. 네. 옹찜질은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어요. 걱정을 했는데 다리 근력 빠졌는지 볼게요. 지금 침대로 한번 누워보실까요? 근력 빠는 건 볼게요. 실제로 통증이 많으면은 근력이 빠지거든요. 여기 잘 빠져요. 한 며칠 만에 확 빠지거든요. 다리 펴볼게요. 오른다리에 힘줘보실게요. 왼다리 힘줘볼게요. 제가 봐서는 힘 최고 준 거예요. 딱딱하게 최고. 왼쪽. 오른쪽. 힘이 좀 빠졌을 텐데? 그래요? 빠진 거 같지 않아요? 옛날보다 산 올리거나 힘이 좀 더 들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근육이 빠진 거예요. 원래 산 좋아하시고 이거보다 훨씬 더 단단해야 돼요. 저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만 갔다 와도 예전에 막 15km 내가 어떻게 탔지 20km 어떻게 걸었지? 못할 거예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단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운동하시는 분 이거보다 훨씬 더 단단해요. 하체가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유튜브 제가 등산한 내용 보면은 이 정도 물렁물렁한 다리로 그렇게 못해요. 더 단단해야 맞을 거예요. 근력이 빠졌네요. 원래 무릎 아픈 거, 근대사도 근력이 빠져요, 원래. 이게 건강의 상징인데. 미니셔츠 괜찮습니다. 미니셔츠 괜찮습니다. 아무튼, 약간 빠진 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좀 통증의 고리를 좀 끊어지면 다시 근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조절하면서 할게요.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정현 씨는 결론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산타도 되는 거죠? 산타도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